진짜 그때 장갑자리 본 거야. 어? 여기 거기네요. 엄청 먹었던데. 야, 한 조 타 줘 봐봐. 네, 좋지? 너무 좋지? 네, 장갑지는 바로 여기. 네. 잔디 바닥이어서 차가 못 들어가. 그래서 이게 다 이동을 이렇게. 오늘은 내가 갖고 있는 텐트 중에 제일 대형을 쳐보려고. 그래서 40kg인데. 그러니까 나 담느라 진짜 죽는 줄 알았어. 아이고 이게 40kg. 좋은 말. 오. 제대한 거 같아. 혼자 시작하시는 거예요? 네, 뭐 캠퍼. 와, 이 길이 봐. 씨. 와. 와, 장난 아니다 이거. 엄청 커, 엄청 커. 야, 나 너무 큰 텐트 욕심 부렸나 봐. 역대 제일 큰 거 같아. 와, 장난 아님. 안녕하십니까? 선물 갖고 왔는데. 우와. 네, 그립감 좋게. 달인 캠핑장의 달인이십니다. 여기 캐빈이 뭐냐면 폴리드돼 있어서. 얘는 그거 면. 면이? 예, 면. 면 새로 나왔습니다. 어, 그래? 언제? 네. 어, 면이잖아. 면인데? 응. 오, 진짜네? 아니. 오, 새로 나왔네? 아니. 오, 신기한데? 신기하죠. 오. 야, 아니. 캠핑하실 달인은 이런데 신기하지. 와. 아니 저 도와주기로 한 친구가 안 왔어. 내가 할게요. 금방 해. 아니 저 같이 해주시면. 네, 금방 해. 아싸. 아, 이게 주름기 같은. 지붕 지붕. 안녕하세요. 어 이거 왜 갖고 왔어? 이거 언제 왔어? CPU가 앞에 있는데? 우리 사진 있어요? 아니 우리 사진 있어요. 갑자기 사람이 엄청 많아. 혼자 사람이 이렇게 죽으시다고 혼자. 선배님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. 말만 하시. 얘기하러 가셨어. 어 날로 먹었어. 아, 지금 다 박았어. 어 진짜 다 박았어. 장박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. 장박 너무 쉬운데? 이런 거 개꿀. 개꿀. 숙이 있는 거나 해봐봐. 이쪽으로? 왜 그래? 대부분 앉으면 옆으로 앉으면. 이게 인복이라는 건가? 나 작년에 장박 친 거 생각해봐. 개고생했어. 테이블 사이에 이걸 껴놓는 거죠. 와 대박이다. 그럼 이제 중앙해야 되겠네. 자 여기. 여기 가겠습니다. 성범아. 이제 가보겠습니다. 다 끝났어. 텐트 야 성범아 요것만. 여기 이게 지금 세팅 자리 끝난 거예요. 끝났어. 엄청 크네. 가위. 몇으로 자르랬지 사님이? 이거 대부분 알죠. 저 앉아서 쉬고 계세요. 우와! 우와! 저 새로운 기법이다! 우와! 방금 생각난. 아, 저런 걸 배워야 돼. 저 어디 가서 써먹어야 되는 거. 뒤에를 잡고.
근데 고프네. 옆에 면이고 위에는 폴린데 너무 좋아 여기. 닭장 사장님들이 그냥 다 쳐줬어. 나 앉아서 빵 먹고 있어. 사장님들 다 됐어요? 제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왔어요. 저 구경하러 온 건데. 아, 저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다 하고 계셔가지고. 이건 해야지. 간식은 사드려야지. 주방이 다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. 성범아 이거 먹고 하자. 두 가지 있어. 미트 칠리 BLT 버거랑 더블 비프 미트 칠리 저는 버거.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나오는 거라 약간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게 더블 비프 먹어야 된다. 배고플 때는 이렇게 두 장 들어있는 걸로. 이 패티가 두 장 들어있는 거. 근데 소스가 너무 맛있잖아. 이거, 이거 샤워크림이 들어있어서 엄청 조화롭대. 근데 이건 되게 진해요. 진짜 맛있다. 그 미트 칠리 소스. 칠리 소스 하면 막 우리 파스타 막 토마토 이런 느낌이잖아. 파스타 맛이 날 좀 나지. 이거 이게 미트 칠리 때문에. 야 이거 진짜 그거잖아. 약간 광고에서 보는 그 양상추 막 잔뜩 들어있고 어머 토마토 있는 거 봐.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? 난 솔직히 말해서 난 BLT. 토마토 양상추 이런 거 난 너무 좋아해.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이벤트가 있습니다. 요거 긁으면 상품 봐봐. 뭐 캐리어도 줘요? 캐리어! 그래도 이왕 내려면 나는 여행 상품 200만원짜리. 만약에 진짜 됐다. 야 솔직히 200만원 되면 나누자. 야 내가 사왔잖아. 아 알겠습니다. 오케이. 200만원 되면 200만원 되면 나누기예요. 네, 알겠습니다. 야 이거 200만 타고 N분의 1. N분의 1. 이게 다들 갑자기 너무 바쁘네요. 아, 해보시고 자 보십시오. 자 각자 하나 둘 셋. 캐리어! 캐리어! 야스마 캐리어 아니잖아요. 카페라테잖아. 어 여행? 여행 가서 마실 수 있는 아메리카노. 여행 거? 캐리어? 아직 앱 깔고 있어요. 들여가지고. 아 나 행복. 에휴 난 이거 뭐 잔잔바지나 하면 되지. 잔잔바지 1위는 하자. 아이고 이런 거나 좀 치워드리자. 사진 저렇게 높아야 돼요? 아 그치. 한국말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예. 면통의 높이가 자존심. 이게 텐트가 이제 5m 올렸으면 다음날 또 6m 올리고. 이거 5m 넘는 거 같은데? 지금 이게 총 7.5m. 너무 경건하고 계산 지낼 때 술 따르는 건데 배에 이렇게 해가지고 세번 따라야 되는 거 알지? 아, 이것도 불이 붙으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느껴져요. 오! 오!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예뻐? 이거 뭐야? 어, 이거 색다른 불맛인데요? 오! 껴진다? 야 네임택 이거 너무 귀엽다. 어머 야 이거 야, 너무 잘 나왔다. 너무 잘 나왔다 이거. 야 이거 1박 2일 2박 3일까지 가능하겠다. 너무 예뻐. 이거 봐. 근데 나 준대. 야 이거 샘플이어서 반납해. 뭐라고? 네네. 이게 다 이렇게 묻혔는데 이렇게 되게 잘 닦을게. 아 저기 샘플이래? 네 샘플이지. 이거 네임택도 안 된대 그지? 네. 응모 많이 하세요. 아쉽네.